유변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점탄성입니다. 모든 유체가 점탄성을 갖는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을 들려면 시간 의존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체 또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물질의 스트레인을 지금 가한다고 치면 스트레인을 이런 그 계단형 스트레인을 가한다고 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찰하면 고체라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합니다. 이게 후크의 법칙이죠. 타우가 G 감마니까요. 지금 스트레인을 감마라고 보고 스트레스를 타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체의 거동이죠. 그대로 비례합니다. 단지 비례 상수만 물질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비례상수가 모듈러스입니다. 액체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의 변화율, 쇼레이시죠. 스트레인의 변화율에 비례하고요. 비례상수가 점도입니다. 지금 계단형으로 주어진 이 스트레인은 가령 여기가 타임 제로라 그러면 타임 제로에서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완전 100% 계단형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변형을 유발시키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발생합니다. 그 값이 타임 제로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스트레인은 분명히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변화율은 제로인 거죠. 변화율이 제로니까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액체 성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들의 반응은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가 유지되지도 않고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 서서히 떨어지는 시간에 의존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걸 시간 의존성이라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갑자기 물질이 어떤 힘이 주어져서 변형이 생겼으면 그 힘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겁니다. 메모리라는 말을 씁니다. 기억. 복잡유체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체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두들겨 맞으면 한대 맞으면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그런 게 고체고요. 액체는 한대 맞으면 딱 맞았다는 건 아는데 바로 다 잊어버리고 금방 해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복잡 유체들도 기억을 합니다. 한대 맞으면 아야 하고 반응을 한 다음에 그 기억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물질의 차이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물질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0.1초 만에 다 없어지느냐? 아니면 며칠이 걸려도 안 없어지느냐, 몇 년이 가느냐는 차이,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와 제로까지 완전히 떨어지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값까지만 떨어지느냐 하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는 제로까지 다 떨어집니다. 시간의 문제고요. 하지만 어떤 물질들은 0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유체든지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0. 10의 만에 3승세크 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10의 3승세크 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메모리를 어느 정도의 시간 의존성을 갖는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는 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표현을 스트레스를 타우로 하고 스트레인을 감마로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무 실험을 할때 그때는 스트레스를 시그마로 하고 스트레인을 엡실론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관행적인 부분인데 보통 익스텐션 실험에서는 시그마와 엡실론을 쓰기도 하고요. 시어 플로우와 관련된 시어 실험에서는 타우와 감마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뭐 어느 쪽을 쓰든 사실은 뭐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점탄성 유체는 시간 의존성을 갖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험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스트레인을 걸어준 다음에 걔를 멈춰주면 스트레인을 걸어주고 걔를 멈춰주면 스트레인을 준 다음에 걔를 멈추는 거죠. 스트레인을 줬다가 멈추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빌드업 됐다가 완화하겠죠. 그 완화하는 모습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변형을 줬다가 멈추는 실험을 한 겁니다. 변형을 줬다가 멈추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가 완화하겠죠. 그 완화하는 모습, 그거를 실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완화하겠죠. 스트레인의 함수입니다. 변형이 크면 큰 값을 받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커질 거고요. 변형이 작으면 점점 작은 값으로 가는데, 변형이 어느 정도 작아지면은 그 이상은 항상 더 작아지진 않고요. 어느 일정 값에 수렴합니다. 일정 값에 수렴해요. 변형이 우리가 측정 가능한 최소 값으로 가더라도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리미트가 있습니다. 리미트. 변형이 거의 제로에 접근할 때에도 유지되는 요 스트레스 레벨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값을 선형 점탄성 값이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스트레인을 줬다가 멈추고 그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과정을 릴렉스 된다 그럽니다. 완화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 이와 같은 커브를 얻습니다. 스트레스는 시간의 함수고요. 그다음에 또 스트레인의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인이 점점 작아지면 더 이상 스트레인 디펜던스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스트레인의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때는 잠깐만요. 네. 그때는 모듈러스가 t와 감마의 함수가 아니라 t만의 함수가 됩니다. 걔를 완화 모듈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완화 모듈러스. 선형 완화 모듈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G of T. 자, 모듈러스는 받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릴렉스 되느냐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인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인이 충분히 작아지면, 스트레인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고요. 걔를 G of T라고 합니다. 걔는 실험적으로 지수 함수처럼 감소합니다. 엑스포넨셜 함수처럼. 그래서 G of T를 이렇게 기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은 람다 값 하나만 갖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의 시상수인데요. 그래서 모두를 여러 개를 두는 람다 k에 대해서 k equal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모두를 여러 개 두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또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점탄성 유체는 하나의 모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두를 갖고 있어요. 릴렉세이션 타임, 시상수를, 물질의 시상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 의존성, 그 다음에 완화 모듈러스, 그리고 스트레인이 작을 때 어떤 값에 수렴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 모듈러스의 양상은 엑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얘는 왼쪽 그림은 t를 리니어 스케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스케일로 잡으면 그림과 같이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예 G값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또 스트레인이 클 때, 작을 때 점점 작아지면서 어떤 방향성이 있지만, 스트레인이 어느 값 이하에서는 항상 일정한 커브에 도달합니다. 어느 값 이하에서는 일정한 값. 그리고 걔는 엑스포넨셜 함수로 기술되고요. 사실은 복잡 유체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개의 모두를 갖는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복잡 유체의 두 번째 강한 특성, 메모리를 갖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가지면서 릴렉스하는 겁니다.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복잡 유체의 중요한 특징은, 유별나게 중요한 특징은, 이 메모리를 갖는데, 복잡 유체는 릴렉스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겁니다. 릴렉세이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람다 1, 람다 2, 람다 3, 계속해서 일종의 무한계 또는 n계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이거는 분포 함수로 설명하기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탄성을 갖는다. 시간 의존성을 갖는다. 시간 의존성은 메모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릴렉스한다. 릴렉스라는 거, 완화거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릴렉스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릴렉스한다 그러잖아요. 물질도 똑같아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걔는 릴렉스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릴렉스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릴렉스하는 양상도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세 가지, 점탄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갖는다, 시간 의존성을 갖는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릴렉스한다, 그 다음에 걔가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유별나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컨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선형 세상입니다. 스트레인이 얼마든지 클수 있죠. 그런데 스트레인이 작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점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점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비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델을 만들 건데요. 시작점은 요 후크의 법칙입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게 모듈러스와 스트레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의 뭔가의 힘이 작용하면서 변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변화했다고 칠때그 스트레스가 지금 G하고 감마의 곱이니까 그냥 편의상 일단 그 변화가 모듈러스의 변화에 기인했다. 감마는 변하지 않았는데 모듈러스 변화에 의해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면 식을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의되는 메모리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건 단지 정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거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 거니까. 여기서 G of T는 완화 함수고요. 완화 함수의 변화율의 마이너스가 m이다 하고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요 m을 메모리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dg가 mdt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mdt가 되니까 dτ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데, 시간은 지금 현재의 이 물질의 상태는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현재 시간 t까지의 적분입니다. 지금 요식을 적분을 해주는데 그 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현재 시간 t까지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적분해 준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새로 T 프라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지만, 이 T 프라임은 변하는 이제 적분 변수고요. 요 T는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T.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스트레스가 변형과 관계되고, 그 과정에 뭔가 메모리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도입되고, 이런 적분형 수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는 d 타우가 d g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스트레스의 변화가 감마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시 그 경우에 감마 닷은 d 감마 dt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정의입니다. 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타우는 G의 감마 닷의 DT가 되는 거죠. 일종의 걔를 G가 또 시간의 함수니까 걔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적분해 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를 막스웰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형 점탄성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식입니다. 적분형 모델이고요. 적분을 취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오래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누적한다는 뜻입니다.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경험들을 모두 누적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두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고요. 같은 식이고, 특히 아래식을 막스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용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릴렉세이션 모드들이 여러 개 작용한다면, 여기 람다가 들어가고, 람다 k, g of k라고 들어가서 k가 뭐 1부터 n까지 작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generalized Maxwell model, 일반 Maxwell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점탄성 모델의 시작점입니다.